연말에 산타가 오든 안 오든 여러분들만큼은 좀 선물 모두 챙겨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전략 계속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K투자정보 손창현 팀장과 함께 또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종목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기 전에 예. 먼저 더 큰 그림에서 연말 좀 어떤 테마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을 떠나서 이슈나 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 흐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스몰 딜이라도 단계적인 합의가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해도 그렇고요. 안 된다고 해도 역시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가지고 오는 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서 좀 선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질문에는 근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떤 테마군을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시장은 뭐 상당히 좀 뭐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배당 관련된 부분에 있는 연결되는 종목들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핀테크라든지 그리고 교육, 그리고 폴더블 관련된 OLED 장비 쪽 관련된 종목을 선정해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최근에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 테마군들이기도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핀테크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핀테크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꼽으셨어요? 오픈뱅킹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은행 관련된 부분의 문턱을 상당히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결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뭐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PG 관련된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는 KG 이니시스를 오늘 좀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동사는 최근에 좀 더 많이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오픈뱅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간접적이나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을 해서 네이버 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간편 결제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도 일단 신규 고객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저가 항공인 제주 항공이를 비롯해서 뭐 인터파크라든지 다양한 소셜 커머스까지 간편 결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성장성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수를 했었던 그 KFC라고 하는 업체 아실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에서 상당히 좀 독보적인 그런 치킨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올해까지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일단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업적 이익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좀 더 관심을 지금 시점에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사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지금 17,2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7,200원에서 17,000원 정도 선까지는 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1배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을 해봐도 가격은 한 25,000원 정도는 목표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시세가 어느 정도 꺾이지 않는 시점이라고 하면 15,900원은 좀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5,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첫 번째 종목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17,200원, 뭐 매수가 근처에 계속 와 있고 다만 목표 주가가 25,000원이면 꽤 높게 네. 잡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이 코너 자체가 연말을 준비하는 그런 코너다 보니까 올해 안에 그러니까 25,000원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고요. 뭐 일단 뭐 단기적으로 빨리 25,000원을 달성하면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주가는 뭐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성장성을 먹고 계속 자라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만 봐도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높다. 그리고 내년 정도의 흐름이라고 하면 역시 결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신규 그런 고객들을 많이 증가
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매출이 증가가 되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가격대를 좀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 주가가 높아서 저도 깜짝 놀라서 한번 네.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도 잘 지키시고요. 15,9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테마군은 교육 얘기해 주셨는데 예. 야, 여기도 핫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또 여러 교육주 관련해서 종목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거 꼽으셨어요? 최근에 이제 교육주를 보면 작년인가요? 재작년 스카이캐슬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됐었고 예. 메가스터디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조국 그 후보자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배제를 해놓고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높아가지고 있지만 지금 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주를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가지고 온 교육주는 이제 청담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주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안정적인 그런 영어 교육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청담 러닝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그리고 에이프릴 어학원 그리고 아이가르텐이라고 하는 영어 뭐 영유아 관련된 관련된 교육 관련된 부분까지 상당히 좀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내는 어느 정도 이제 포화가 된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포화가 된 상태에서 왜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결국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자리매김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로 인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는 이제 신남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국의 국가 기업 관련된 그런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올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와 동반적으로 좀 지분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최근에 매출이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그리고 다른 쪽 관련된 부분, 흔히 말하는 이제 객단가라고 하죠. 객단가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매출로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5G 인프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 5G 인프라가 상당히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VR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가져왔고요. 지금 시점 가격대 제시를 해드리면 뭐 22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2300원에서 2만원까지는 충분히 뭐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동사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원, 3천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지금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배 정도만 어느 정도 구성적인 부분으로 제시를 한다고 해도 목표가는 예전의 고점 부근인 28,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했고요. 손절가는 18,4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 관련된 테마에서는 청담 러닝을 얘기해 주셨어요. 매수가는 현재 구간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23,000원,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8,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역시 첫 번째 종목에 이어서 모두 상승 여력 4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높은 목표 주가가 계속 제시되고 있고 다만 손절가 18,400원도 꼭 지켜주시라 한번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다만 교육주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교육 정책 때문에 정시 확대 얘기가 핫하다 보니까 물론 청담 러닝도 수혜를 받아 가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 뇌리에는 메가스터디가 가장 첫 번째로 뛰어오르는 게 사실이기도 한데 이 종목 대신 청담 러닝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은 메가스터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서요. 메가스터디 관련된 부분, 이 메가스터디나 뭐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교육 관련된 부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대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핫 이슈라고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입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객단가는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 관련된 제약 그 흔히 말하는
그 학생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장성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되레 다른 뭐 메가스터디 관련된 부분도 다른 뭐 자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교육이나 공무원 시험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시 관련된 부분 교육주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다른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진출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인구 구조상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네. 거잖아요. 때문에 뭔가 해외로 계속 매출처를 다변화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자리에 청담 러닝이 있다라면서 또 해외 매출과 관련된 모멘텀들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이 됐으니까요. 저희들도 청담 러닝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갤럭시 폴드를 보도록 할 텐데 갤럭시 폴드 뭐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 완판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근데 여기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느냐는 전문가별로 시각도 네. 조금 갈립니다. 갤럭시 폴드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 꼽으셨어요? 저는 이제 갤럭시 폴드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OLED 관련된 투자도 설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전장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돼야 결국은 설비 투자가 많이 깔리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나왔지만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굵직한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이름은 필 옵틱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작년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빛을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무상증자까지 했는데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적자로 좀 전환이 되면서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에 대한 동사에 대한 매출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폴더블 폰에 대한 완판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플렉서블 식각 관련된 장비를 이미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렉서블 관련된 폰이 계속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면 될수록 역시 설비 투자가 더 많이 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동사를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일단 그 부분보다는 이 OLED 장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더 집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 OLED나 그리고 A5 관련된 OLED 관련된 부분 투자도 본격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년 정도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뭐 이슈가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부분, 삼성 SDI 관련된 부분에 동사 애칭 관련된 부분의 장비도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증설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테스트 좀 진행이 중이지만 뭐 3, 4년 정도에 대한 먹거리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동사는 폴더블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나 OLED 쪽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 매매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가격대가 8,990원인데요. 뭐 9,000원에서 한 8,7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이상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좀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면 만 원 정도 목표가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040원 그렇게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필 옵틱스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1차적으로 만 원 그리고 그 다음은 12,000원, 손절가는 8,04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 세 가지 종목 유망주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